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치입니다. 오늘은 전남 화순에 신생 캠핑장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직 가오픈 상태라고는 하시거든요. 근데 뷰가 너무 좋고 주말은 거의 예약이 꽉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평일에 와서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불사조를 타고 왔는데 텐트 캠핑을 할 예정입니다. 어이구, 저기에 제 사이트 바로 옆에 CCTV가 있었어요. 나 촬영하는 거 다 보이겠는데? 부끄럽네. 제가 오랜만에 크랩 텐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고양이 털 지금 장난 아니야, 여기에. 아, 그리고 아까 여쭤보니까 이 캠핑장 박수! 강아지 동반도 되는 캠핑장이라고 합니다. 전남에는 강아지 동반되는 캠핑장이 너무 귀하거든요. 강이가 나이가 있어서 멀리 타지역까지는 캠핑장을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뷰도 좋고 시설도 좋은 강아지 동반 캠핑장이 생겨가지고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 가을에 이 텐트를 마지막으로 쓴 것 같은데 작년 낙엽인 것 같아요. 이 폴대가 길이가 다르거든요? 긴 곳이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긴 쪽이 앞 슬리브에 넣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예전에 아빠가 긴 폴대를 청테이프로 감아놔 주셨거든요? 제가 설치를 잘못한 것 같거든요? 뒤쪽 슬리브에 꽂힌 폴대를 앞쪽에 꽂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래서 고창에 이 텐트를 두고 갔다가 설치 실패하고 집에 왔던 것 같거든요. 아, 이제 꽂힌 것 같아요. 안에도 세면대가 있는데 화장실 앞쪽에 이렇게 거울이랑 같이 세면대가 있어요. 약간 카페 같아. 이거는 인덕션 같거든요? 저 인덕션 있는 캠핑장은 처음 봐요. 벌 시체가 있어요. 화석이 됐어. 에어 침대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 이쪽에 에어 침대를 놔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차에 항상 누잠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잠 매트리스 깔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날씨까지 선선해서 정말 너무 좋아요. 비 소식이 없어서 오늘은 플라이 안 치고 그냥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지금 제 사이트 정면 뷰는 이렇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고 큰 나무가 있어서 누워있을 때는 이렇게 나뭇잎들이 초록초록하게 보인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카메라 마이크를 거의 유튜브 시작할 때 5만 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크 없을 때보다는 소리가 크게 녹음이 되는데 근데 제 말소리와 함께 이 주변에서 나는 소리도 크게 녹음을 해버려서 가끔 풀벌레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댓글이 종종 달려가지고 조만간 마이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 때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이소에서 나왔어요. 다이소 5,000원. 나 17,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램찌했네. 이건 다이소에서 팔길래 샀는데 선풍기 같은 거 담으면 좋다 하더라고. 저는 그냥 잡다한 거 우선 담아왔어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너무 캠핑할 맛이 나요. 그리고 이 접시는 다이소에서 샀어요. 오는 길에 마트에서 새우를 사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이스박스를 안 가지고 와서 얘가 계속 차에 있었어요. 상하진 않았겠죠? 스테비아 토마토도 사왔거든요. 이거 지금 씻어올게요. 새우 안 씻어... 소금구이 해먹을 건데. 벌써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냄새 미쳤어. 안 돼! 벌레 들어갔어. 아, 근데 제가 초장을 안 가지고 왔어요. 새우엔 초장인데. 이거는 약간 사담인데 처음으로 야구장을 가봤거든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인가? 거기를 갔는데 화장실을 들렸어요. 근데 구독자님을 뵀습니다. 두 분 뵀어요. 한 분은 인스타 DM으로 자주 얘기를 나누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습니다. 캠핑장 아닌 곳에서 그렇게 구독자님이랑 인사한 거는 처음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진짜 맛있어요. 와, 제가 저번에는 크랩텐트 게시할 때 꽃게를 먹었거든요. 인스타 보니까 꽃게 등딱지에 마요네즈를 뿌려가지고 구워 먹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맛있어.
다음 요리해 먹어야 돼서 이 소금은 씻고 올게요. 씻길까?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머리에 살이 없어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새우머리 버터구이는 껍질까지 먹나요? 튀긴 게 아니어가지고 껍질을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다. 제가 요새 콜라 사이다를 좀 끊어보려고 콤부차 가루를 샀거든요. 오늘 챙겨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보여가지고 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산물이라 그런지 배가 별로 안 불러요. 지금 20도거든요. 오늘 불멍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장작을 가지고 왔거든요. 데크에서 불멍할 수 있게 엄청 큰 대리석이 있거든요. 거기서 불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멍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불 피울 때 보통 고체연료로 불을 피우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데크 위에 있던 나뭇가지랑 나뭇잎을 안 버리고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불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라운드 시트 안에 있던 나뭇잎이랑 나뭇가지. 지금 이거 가스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불사조 뒤져가지고 고체연료 하나 찾아왔어요. 고체연료는 그냥 항상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불멍하면서 먹으려고 어묵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주전자에 끓여서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파랑 청양고추 담아왔어요. 물이 끓고 어묵을 넣었어야겠나?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오, 이제 끓어요. 와, 냄새 미쳤어. 아, 너무 맛있어.
장작은 지금 들어있는 곳까지만 떼고 불멍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더워. 탄 줄 알았는데 쑤시였어. 고구마를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바깥은 다 정리했고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려고. 콤부차 여기 있었어요. 지금 춥진 않은데 이불이 좀 촉촉해서 전기장 바늘 깔고 자려고 합니다. 저번에 아보카도 냉우동을 해먹는다고 아보카도를 냉동으로 해서 팔더라고요. 그걸 샀는데 이게 한 20개인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처치하려고 아보카도 요리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카몰리를 해먹으려고 합니다. 저 과카몰리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과카몰리에 올리브 오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일을 2만 원 돈 주고 처음 사왔어요. 과육을 다 발랐거든요. 근데 촬영 버튼을 안 눌렀어요. 이렇게 과육을 다 발랐습니다. 와, 꽤 맛있게 생겼어요. 원래 어제 새우 남겨서 여기 올려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새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싱겁나? 레몬즙을 좀 더 넣어봐야겠다. 이제 집에서 더 안 해 먹을 듯. 이제 10시라 철수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0시 59분이거든요. 11시 퇴실 맞추려고 엄청 후다닥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You said yourself you'd be breaking every vow.